네, 와이라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간은요, 인베스트 자문 인성익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지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오늘 실리콘투부터 할까요?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정말 무섭게 빠져요, 이 종목. 예. 예, 실리콘투 이름도 좀 생소한데 예. 이게 온라인 쇼핑 업체예요. 온라인 쇼핑 업체인데 K-뷰티 브랜드를 통해서 그 이커머스 업체, 예. 이커머스를 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거의 뭐 1년 동안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6월 21일인가 상한가 이후 2,000원짜리가 단숨에 6,800원까지 네. 예, 3배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급락을 네. 하는데 이것도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테마주처럼 얼마 전까지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실제로 무상증자가 이렇게 주가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거냐 뭐 내용은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예. 이게 하나의 이제 테마처럼 유행하다 보니까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과정 이런 겪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 무상증자가 1주당 지금 한 5주에, 그러니까 거의 500% 증자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예.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8월 2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이 됩니다. 상장된 이후에, 그러니까 수량이 5배가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 물량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게 무상증자 이후에 후유증을 분명히 이것도 겪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는데, 예. 최근까지 주로 이제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했는데, 특이하게 오늘 외국인이 거의 한 25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한 5일 동안 40만 주 넘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예.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집중 매수해도 안 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가 나쁘진 않은데 거기에 크게 믿을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 이 회사 실적을 보더라도 예.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작년에 온기 실적이 88억, 전년도 비해서 한 9% 정도 올랐는데 올해 1분기에 23억이 났어요. 2분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아마 계속 진행은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22%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앞분기에 수익이 많이 생기고 하반기로 와서 수익이 좀 적어지는 구조인 회사예요. 그래서 그 봤을 때는 전년도 실적까지 갈지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무상증자 테마다 보니까 기존의 그 테마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면 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노터스나 조광 ILI인가 그런 종목들이 무상증자 테마로 급등 이후에 급락을 했고 예. 최근에 좀 계속 이제 횡보 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종목도 아무래도 그 상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량이 나온 이후에 매매가 그렇게 원활하지 주가에 긍정적이진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서 개인적으로는 장중에 아무래도 오늘 거래가 좀 터지면서 양봉 만들면서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메꾸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분명히 등락 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 이외에는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오늘 저가인 한 3,000원 정도로 보고 그 위에서는 네. 단기 매매에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리콘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장의 수급적인 흐름을 보자면 일단 2시 25분 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좀 외국인이 매도로 좀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 오늘장 계속해서 좀 9거래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앞서서 무상증자 테마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뭐 공구우먼이나 노터스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차트상으로 굉장히 급등과 급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투 손절라인 3,000원으로 들여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이러스 AI입니다. 이 종목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또 빠지는 종목 중에 하나겠네요. 네, 오늘 예. 또 갭 하락을 하네요. 예, 뭐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네. 향후 움직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게 원활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인데 이 회사는 그 보안 솔루션 업체예요. 그래서 개인용 혈당 측정기를 해외에 수출한다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관련된 진단을 한다던가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최근에는 미국에 그 자회사가 있는데 거길 통해서 마리화나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회사도 지금 이제 증자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예. 무상증자나 유상증자거든요. 유상증자가 663억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 회사가 자본금이 196억이에요. 시총이 730억에 불과한데 유상증자를 663억까지 한다? 이거 될까? 라는 의문인 것 같아요. 이 회사가 8월 17일 기준으로 증자를 해서 예. 9월 달에 청약을 받고 10월 달과 상장을 하죠. 물량이 이제 나올 텐데 9월 청약 주주 우선 청약인데 지금 주주가 다 청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3자가 또 개입할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 회사 대주주가 SS 코퍼레이션이라는 비상장 회사인데 지분율이 거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M&A건도 있지 않을까? 이건 지금은 아니 당장은 아니지만 뭔가 가능성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만약에 주가가 바닥치고 터닝을 하는 모멘텀이 생긴다면 아마 그쪽에서 또 아마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에 그 마이더스 AI의 자회사가 있어요. 제이슨 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비상장 업체인데 지금 합병하려고 그래요. 합병을 이미 했어야 되는데 그 제이슨 앤 컴퍼니의 그 채권자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있잖아요. 일단 예. 몇 주주들이 좀 이의 신청을 좀 반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서 이것이 7월 25일 며칠 전에 합병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연기가 돼갖고 8월 말까지 예. 8월 30일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연기가 한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가 돼야 되는데 혹시 또 문제가 생긴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러면 이 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해요? 쉽게 말하면은 상장업체, 비상장업체가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하는 효과거든요. 그러면 주주들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이슨 앤 컴퍼니라는 회사는 그 철강업체예요. 철강업체인데 우리나라 스테인레스 강에서는 1위 하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가 좋아요. 내실이 있거든요. 작년에 수익이 영업이익이 57억이 났고 올해 4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19억 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 전년 대비해서도 한 26% 상승분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좋은 알짜 회사를 안 좋은 상장사하고 합병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좋아서 비상장이지만은 좋긴 한데 합병해서 좋긴 한데 좀 좋은 데서 좋은 데다 합병을 그쵸, 해야 되는데 예. 근데 뭐 100% 자회사니까 방법이 어째 딴 데로 이제 팔아 넘기기 전에는 그냥 흡수 합병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문제.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를 지금 마이더스 A가 하는 그 보안 솔루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합병하는 자회사 쪽에 밀어주는 쪽으로 지금 자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향후에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예. 근데 이 자체 마이더스 A의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작년도 적자가 계속 지속이었고요. 재작년도 지속이었거든요. 올해 1분기도 24억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지금 계속 10분기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를 썼는데 이것이 어떻게 맥힐지는 듣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진짜 증자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문점 그렇다면 약간 부정적이 아니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갭 하락해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갭을 메꾸는 정도의 수준은 올라갈 수 있어도 글쎄요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겠다 당분간은. 그래서 손절가는 한 1,500원 잡고 그 이후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매매에 국한돼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더스 AI 얘기를 좀 풀어서 해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더 깊게 빠지고 있습니다. 13%까지도 지금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1,620원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 종목 역시 당분간 좀 갭을 메꿔주는 상승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추가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뭐 오늘 장에서 지금 4% 낙폭을 좀 기록 중이긴 한데 이 종목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네. 아, 진짜 참 지독이다 그러네요. 네. 이게 상장된 지가 거의 한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상장 가격이 49만 8천 원, 거의 50만 원대였어요. 기대를 진짜 많이 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아마 직원들은 이제 대박을 터뜨렸다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쪽박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잠깐 오르더니 그냥 뭐 쭉쭉 밀려갔고 네. 현재 거의 반토막 이하 수준까지 지금 23만 원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대체 이 회사가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이제 좀 오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악재가 또 하나 터졌어요. 이 회사가 인도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인도의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작이거든요. 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서비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앱에서 판매를 끊어버렸어요. 판매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거의 지금 인도에 작년 7월에 출시가 됐는데 1년 동안 이용자가 1억 명이에요. 누적 이용자가 1억 명이에요. 인도에서만. 현재 매출 인도에서 1위예요. 근데 서비스를 끊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왜 갑자기 얘네들이 그랬나? 근데 얘네들이 요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0년도 10월에도 한번 끊은 적이 있어요. 네.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관련 그 앱을 거의 118개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중국하고 인도하고는 국경이 있거든요. 국경 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지금 중국 관련 그 게임 업체의 앱을 끊은 거다. 근데 실제로 그 배틀그라운드가 중국 거냐? 중국의 텐센트하고 우리의 크래프톤하고 합작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판권은 퍼블리싱은 중국이 갖고 있고 일본, 한국만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판권을 우리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도 판권은 중국에서 우리로 넘어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중국 거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 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지금 크래프톤이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또 해결이 될지 지금 당장 끊겼기 때문에 아마 예상 실적은 온기까지 가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아요.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헤쳐나갈 걱정인데 한 가지 그 하반기 신작이 있어요. 신작이 칼리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신작이 나오는데 이게 12월 초순 돼야 나와요. 그러니까 하반기 끝에 가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조금 기대는 해보는데 조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하고 4분기 실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은 거의 120억 정도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37%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2분기는 1628억에서 7%가 떨어졌어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1분기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기까지 거의 예상은 9,900억, 작년에 6,400억 정도였거든요. 9,900억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에서 실적만 보면 충분히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배틀그라운드 인도 모바일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실적이 어떻게 변할지 조금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걱정은 되는데 근데 워낙 지금 이게 뭐 바닥에서 기면서 23만 원, 26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정도에서 이런 악재가 나오고 거래가 좀 늘었다. 약간의 개파락인데 양봉 나왔다. 약간의 바닥권의 사인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예. 어차피 실적이 나빠져도 충분히 작년 이상은 올라간다. 가격대에 비해서 충분히
버텨냈다라는 쪽이라면 이미 가격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제는 좀 사서 조금 좀 모아야 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가 매수한다면 일단 2차 매물대가 있는 한 27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요. 예. 전저점이 21만 원에선 다시 손절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감은 있지만 신장 모멘텀 좀 기대해보고 지금 시점에서 바닥 꺼낼 수 있다는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만 원 목표가 손절난 21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